야, 이 은나무 포트묘에 저 퇴비를 하려고 그럽니다. 이 퇴비는 유황 발효 퇴비고요. 이 유황 발효 퇴비는 이 발효가 된 퇴비이기 때문에 이 어린 뿌리에 직접 닿아도 큰 관계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퇴비를 넣어서 이 포트묘를 좀더 튼실하게 길러보려고 그럽니다. 포트 하나하나에 이 퇴비 몇 알씩 그냥 놔두는 겁니다. 조금 섬세한 작업이네요. 뭐 특별한 거 없고요. 포트 하나에 몇 알씩 놔주면 됩니다.